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MJ입니다. 아 요건 저는 아니고요. 네. 인터넷을 보다 보면 동물들도 제법 술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들을 찾아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재미삼아서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다람쥐도 취한다고요. 그릇 앞에 서 있는 이 다람쥐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바로 과일 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가정집 주인이 집에 오랫동안 보관 중이던 배를 야생동물에게 주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발효된 배에서 나온 알코올 성분에 다람쥐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건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다람쥐 다음날부터 매일 이 집에 찾아와 배를 찾는 눈치라고 하네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한 장. 뭐야? 왜 새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뭔 일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술에 취한 거라고 합니다. 새들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작고 귀여운데요. 아니, 대체 어쩌다 이 귀요미들이 진탕 취해버린 걸까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새들은 황여새라고 하는 새인데요. 그들이 주로 먹는 장과류와 같은 경우 과당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왜 바깥에서 주로 새들이 좋아 먹는 작은 열매들 한 번쯤 본적 있으시죠? 이것도 장과류의 일종인데 열매가 바깥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 말라서 쪼그라들기도 하고 껍질이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 틈으로 미생물이 침입하게 되면 열매가 발효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생겨난다고 해요. 마치 포도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새들은 줄인 배를 채우려다 얼떨결에 취해버리는 건데요. 몇 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도시에서는 열매를 먹고 취한 새들이 집 창문, 자동차로 날아들어 혼란을 겪기도 했죠. 이런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가끔, 특히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열매들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철에 관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겨울철엔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 새들이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과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잦아지고요. 집단으로 쓰러져 있으면 그만큼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새들 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겨울철에 주로 목격되는 거라고 해요. 사람이 먹어도 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 농도는 굉장히 낮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황여새 같은 경우는 체중이 30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널브러질 정도로 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데요. 왜 괜히 아쉽지? 조류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들도 알코올을 먹고 취하곤 한대요. 코끼리라든가 각종 원숭이 종류에게서도 이런 열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하니까 좋은 것이죠. 역시 한번 술 맛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기 힘든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술맛에 빠진 원숭이들은요, 인가에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상한 과일들을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 포도 같은 경우는 맛도 좋고 과숙이 잘 되는 바람에 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 먹기도 하고요. 술 취해서 민가에서 싸우거나 잠드는 원숭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예 술독을 훔쳐가는 원숭이들도 많습니다. 버려진 술병을 핥아먹기도 하고요. 코끼리들도 대단한 애주가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코끼리들이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라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취해서 뭔가 웃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 보면 동물들이 이런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코끼리들이 이런 장면을 연출한다고 해요.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참 재밌습니다. 이 나무에 원숭이들도 매달려서 열매를 먹고 있는데 코끼리들이 나무를 쳐서 열매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게 마룰라라는 열매인데요. 이거는 워낙에 발효가 잘 되기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이 열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역시 취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이 여기 모여서 이 코끼리 덕에 한껏 취해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취해서도 안주를 집어먹는 제 모습 같네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면 볼수 있는 아마룰라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마룰라 열매를 따서 발효시키고 증류까지 시켜서 오크통 숙성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베일리스와 같은 크림 리큐르가 생겨나는데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꾸덕한 느낌이 제법 맛있습니다. 도수도 꽤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프리카 남부의 주술사들이 이 열매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칵테일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구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너구리는 사람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를 마시고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에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여도 무관심한 듯 흔들흔들 걸음을 옮깁니다. 시민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 글리바인을 훔쳐 먹다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목표물 발견. 아하, 이건 안 되죠. 막걸리는 내가 접수한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골고루 휘휘 저어서 살짝 맛보는 센스까지. 이거 더요. 이거 먹을 만이요? 네. 막걸리 먹었니? 조금. 어? 귀천생이 술 먹어. 누구든지 음주는 적당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